선생님 안녕하세요. 이제 ICT 활용 3교시 말하기 학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화면은요, 제가 교실에서, 물론 이제 교과 교실이 되겠습니다만은 교과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금 말하기 수행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교실에서 그 마이크를 컴퓨터 본체 뒤에 끼워서 하게 되면 컴퓨터 프로젝션 TV로 소리가 나와서 학생들이, 어느 학생이 수행평가를 할 때 교실 전체의 학생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서 말하기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사실 그동안 말하기 평가를 교실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오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하기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다소 막막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가령 인터뷰 테스트를 하자니 그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, 그럼 그 시간에 한 학생을 말하기 평가를 할 때, 인터뷰 평가를 할 때 다른 학생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, 그런 그 어려운 점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평가상의 객관성, 공정성의 문제도 사실 좀 적잖이 있고,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교사들에게 이 말하기 평가라는 분야가 뭐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당히 기피하는 분야로 되어 왔습니다. 하지만 저희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라고 한다면, 이 말하기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분야이겠고,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하기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 말하기 평가를 훨씬 손쉽게 해주는 분야가 바로 ICT를 활용하면 손쉽게 이렇게 말하기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. 우선은 지금 하나 1대1의 그 말하기 평가의 그 어려움, 그런 단점이 ICT를 활용하면 단번에 그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여학생이 그 모니터를 보고서 아주 집중된 모습으로 지금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옆에 학생도 이 학생의 마이크를 통해서 이 학생의 대답이 이 프로젝션 TV의 아랫부분 스피커를 통해서 교실 전체로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. 그러면 학생들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질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과연 그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는가 못하는가를 정말 귀를 기울여서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적절한 질문 수십 개 중에 몇 개를 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질문을 같이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같이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한 시간이 전혀 그 수행평가가 말하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학생들에게 지루하지 않은, 한편으로는 스릴이 있는 그런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교실 전체가 말하기 평가, 말하기 학습에 참여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모델을 ICT 말하기 학습 평가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. 그